모르겠어요. 은성의 마음이 좋은 대로 따라가겠죠. 네. 은성이 저를 좋아하면 저도 좋고, 환희한테 가면은 뭐 모르겠어요. 맞은 것도 아픈데 해야 되나요? 아니요, 바뀐 건 없어요. 네. 확실히 근데 이제 사랑하는 여자에 대해서는 항상 완전함일 순 없죠. 네. 왜냐, 경쟁자가 생겼기 때문에. 네. 모두에게 친절하지만 그래도 자기 여자는 지켜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게 약간 좀 조금 캐릭터가 바뀐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데, 준세는 원래 그랬어요. 예. 한 대 맞으셨는데. 네. 앞으로 뭐 이렇게 간격을 하거나 이러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쵸. 일단은 한 대 맞았으니까요. 아, 좀 더 지켜보고. 한 대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예. 네. 좀 몇 대 더 때리면은 그때 가서 좀 생각해보려고요. 제가 시청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준세 쪽이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지금 흐름상도 그렇고. 아무래도 처음에 환희가 은성이 너무 싫어했잖아요. 그렇죠. 준세는 너무 처음. 근데요, 그거는 또 장담은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인의 마음은 갈대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공기같이 옆에서 항상 잘해주다가도 이 순간에 환희같이 이렇게 턱 오는 그런 사랑은 또 무시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준세가 걱정을 하는 것도 사실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항상 지금 안테나를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설렁탕집 자주 찾아와야죠. 다른 거 뭐 이렇게 의성을 차지하기 위한, 예, 그런 어떤 마음? 글쎄요, 항상 지금까지도 너무 이렇게 잘해줘서, 근데 여기서 더욱 잘해주면은 거의 스토커가 되지 않을까. 여기서 잠깐! 심각한 상황에서 벌어진 돌발 상황, 팽팽한 신경전 속에 숨어있는 이승기 배수빈의 폭소인지 대공개. 너 은성이 때문에 나한테 이러는 거잖아! 아이고, 죄송해요. 바로 첫 번째 엔진은 이승기의 못 마리는 숨소리 때문. 근데 이게 빡이 아니고 진짜 이게 숨소리인데? 나 팔짱 꼈다가 여기서 내릴 거야.